보마 충구가제.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겠습니다. 휘르르 뿅. 자, 훈구화제. 뭐 멤버십 이거는 이제 우리 영업진들 얘기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자, 2월 6일 날 0세부터 35세, 타사는 30세까지 이전에 중대지라 있어야 만기 연장이 되는데 3세 35세까지 초저가. 예, 초저가. 그래서 자녀보험 지상상륙이에요. 2월부터 훈구화제 자녀보험 무사고 만기 연장연이 출시가 돼요. 80세까지 큰 병이 안 걸린다고요? 보험료 추가 없이 100세까지 보장 연장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훈구화재랑 아니 그 현대상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상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완전 저렴하고 아이 49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만기 연장 구조가 뭐예요? 왜 좋은 거죠? 자, 아프면 납입 면제 보장 80세까지 만기가 돼요. 자, 가입 후 납입 도중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납입 면제가 되고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납입 완료가 됐다 보장 혜택 계약이 소멸이 되거든요. 근데 안 아프면 80세까지 보장받고 100세까지 추가 연장이 된다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 가입 후 크게 아프지 않으면 가입 시점에서 납입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만기를 80세까지 했는데 80세까지 지금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 20년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즘에 우리가 20년나 90세 만기, 30년나 90세 만기 많이 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20년나 80세 만기로 세팅 후에 가입 후 아프지 않으면 100세까지 20년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한 번도 아프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일단은 가입하고 솔직히 보험이요 90세 100세까지 하긴 하지만 거의 2, 30년 지나면 유지할 확률이 5%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개발팀에서 머리 써도 이렇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자, 자전거 사고로 낙상 사고 발생한 상해. 근데 증권을 여러분이 질병만 준비해 놓았다고요? 산정 특례 있었으면 매년 3,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질병으로 인한 진단뿐만 아니라 상해, Q코드 선천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I코드, 뇌경색, 산정 특례, S코드, 상해이라 외상성 뇌출혈, Q코드, 선천성, 순환계통, 선천성 기형이 있다고 수술. 이 모든 게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한도 2월의 마지막이에요. 누적 없이 최대 35세까지 횟수 무제한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매년 3,000만 원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3박자 2월이 마지막 자녀보험 35세까지 3,000만 원 어린이보험에서 탑재가 가능합니다. 자, 낮아진 암 발병률 연령별 훈구구 35세까지 최고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는 별 중요치 않으니까 한번 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소아암도 문제없다. 뭐 어린이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내용들. 네. 암은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암통원은 1,560만 원. 재진단은 5천만 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가 한 2만 원대,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종합보험. 속 넘사벽이에요. 암 만능 치료비 조건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암 만능 치료비에요. 흥국은 항암은 5천, 암통원은 상급은 30, 종합은 20, 일반은 2만원. 타사보다 한도가 매우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그 암 만능 치료 플랜이에요. 일단 보험료 인상이 없고요. 보험료로 평생 통원까지. 그래서 암 통원비는 하루에 최대 52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호종 연계 비율 대폭 완화해요. 자, 5종 수술 시에 50%가 할인이 있어요. DB손해보험처럼 많이 보험료를 낮췄네요. 훈구화제만 된다. 회당. 일단은 타사 같은 경우는 1호종 수술비가 연간 1회로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회당 지급이 되는 데가 농협, 롯데, 훈국이 매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훈구 회당 지급, 타사는 연간 1회. 그리고 생보약관, 치액, 요식음, 제한절개, 급여, 비급여, 신의료기술 이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상위 1호종 수술비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은 54,000원, 남성은 47,000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4, 5종 수술비 가입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유병자 고객분들 타산은 안 돼요. 훈국은 돼요. 그래서 훈국은 적극 인수가 되고 유병자 통원비까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병자 공인인들 아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산은 무조건 거절. 흥국은 방법을 찾아내는데 질병 적극, 3대 통원비가 1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 뇌심 통원했을 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는 거의 뭐 3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암행어사 고고플랜 요거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좀 약간 식상합니다. 예. 간병치매보험. 네. 장기화 1호 등급, 중증 5할, 장애 80% 이상. 그리고 제가급여 100만 원까지. 생명보험은 거의 50만 원. 제가 1호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은 3, 5, 10년. 생명보험은 거의 10년. 그리고 가입담보는 진단, 치매. 생명보험은 치매 간병만. 요거는 좀 괜찮네요. 그 계약자 적립, 구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준다. 사망 당시에 라인하나 거의 다 비슷하네요.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타산은 계약자 적립은 지급을 안 합니다. 라인하는 지급을 해주고 있죠. 네, DB생명과. 만기 연장형. 85세 만기에서 납입 면제 조건이 없으면 100세까지 추가 납입 없이 보장이 연장되고요. 생명보험은 안 된다. 간병, 치매 원하는 따로 똑같이 가능한 흥국 화재. 묻고 더블로가 더블 보장이죠. 치매, 간병 둘다 준비하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더라.